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대주님이랑 같이 사시죠? 지금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네네네. 법적으로 정리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돼 있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두 분의 사주가 부부의 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내는 게더 나으시고, 제가 그래서 같이 사시죠? 이렇게 물어본 게, 나도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죠? 하숙집 주인 같은 경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와가지고 보따리 내려놓고 또 가고, 보따리 내려놓고 또 가고, 네, 맞아요. 친구처럼 살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큰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지금도 그렇게 형국이라 살아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고, 어머니 자손은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한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이분은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왕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대주님의 사주신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데도 또 웃긴 게, 우리 엄마, 내 부인의 말은 또 귀담아 듣기는 해요. 근데 귀담아 들을 뿐 행동으로 아니에요. 옮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나마 엄마가 그래, 내 얘기 들어주니까 그것 위안 삼아 사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나는 우리 엄마가 벌써 보따리 사서 몇번 나가도 나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는 어머니가 참 고생할 사주가 원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만나서 우리 한씨 대주님 만나서 정말 모진공생 많이 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엄마도 물론 그 시대적인 성향도 있었겠지만 머리 엄청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가방끈이 더 길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도 미니스커트 입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뽐내야 되는 사주인데 이상하게 탁탁 앞이 막힌 형국이었다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우리 엄마가 말에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입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엄마는 오밀조밀 따지고 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흔히 말해 내가 이해를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 육하원칙 원리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씨 엄마도 원래대로라면 내가 내 명함을 하나 갖고 다녀야 되는 사람, 내가 내 일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시거든요. 지금 일은 하세요. 아, 지금 그래서 네.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다 자격증 다 땄어요. 이것저것 자격증은 많은데 지금 일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나이가 걸려가지고 그죠. 예, 잘안 돼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니까 그죠.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몸이 그냥 아픈 거예요. 또 그게 생애도 안 차실 거야. 예, 그래가지고 가면은 한번 이제 면접 보러 가면은 그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우리 그래서. 박씨 엄마는 남을 이끌어주고 케어해주는 건 맞는데,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주예요. 맞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더 차라리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도 어머니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조금만 더 공부를 더할수 있다 치면, 차라리 보건 쪽이나 복지 쪽이나, 이런 데로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러세요. 왜 엄마 난 머리 비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차라리 관리직을 하세요. 나는 그게 더 맞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어머니가 현장에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다만 엄마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내가 겉으로는 쿨해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예민하신 분이시거든요. 엄마 같은 사주가 참 머리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예민한 거 알아. 근데 그거 티안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예민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관리직 쪽으로 빠져보시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둘째, 셋째는 참 괜찮아요. 근데 첫째가 왜 나는 지금 방황이라 그러죠? 얘기는 해요, 어머니, 첫째랑.
알통달통하게 딸 걔는 안 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상하게 첫째가 지금 방황이에요. 혹시 첫째 따로 사나요? 아니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네네. 근데 이 집안은 웃긴다 어머니. 같이 사는데 다 남 같아. 다 따로 국밥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 따로따로 마음 먹고 살아요. 근데 웃긴 게 첫째 딸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도 방황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머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첫째 딸이 자칫 잘못하면 올해 어떻게 보면 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흔히 말이 요즘 말하는 취준생이라는 그런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은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원체 뭐해 먹고 살던 애예요? 지금 간호 일을 해요.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로? 네네네. 아쉽네. 왜요? 왜냐면 이 아이는 네. 차라리 그냥 수술방 간호사 시켰으면 참 잘 맞을 뻔했어요. 네, 지금 그래도 수술방에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조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승이 안 차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간호사 명함을 달고 명찰을 달고 내가 좀 더 큰 일을 뭐 폭이 넓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이 아이가 올해 들어오면서 근데 이게 또 간호사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시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야 머리 아프네. 그래서 지금... 욕심은 서말인데 네. 이상하게 노력이 반말도 안 돼요. 네, 노력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운 적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이 흔히 말해 지푸레 지치도록 냅둬야죠. 뭐. 왜냐하면 본인이 욕심은 많지만 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걸 많이 부딪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본인 고집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 한 해는 어머니가 최대한 건들지 마세요. 괜히 말했다가 싸운대요. 근데 지금 큰애하고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해서 그렇게 충돌되는 건 없는데 지금 둘째하고는 많이 지금 충돌돼요. 아,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지치도록 그냥 냅두시고 어머니가 괜히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야 그래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 괜히 그게 정말 엄마와 딸 사이에 왼수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어머니가 그래 뭐 지나온 과거 어떡하겠니 그래도 지금 노력하면 네가 더 인정이라는 걸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러면서 어머니가 좀 다독여 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둘째하고 셋째는 그나마 낫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다 어머니 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가다 말죠. 아니 웃기게 근데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둘째는요 어머니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자기 탓이 없어요. 다 남 탓이야. 안 그래요? 비슷해요. 아.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길을 안 열어준 것도 아니고 뒤를 안 봐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항상 자기 탓이었고 자기 잘못이 없을까? 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냉정 중이에요. 말을 안 걸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둘째는요. 어머니가 딸이지만 어머니 그거 잘하잖아요. 말로 후려 패는 거 잘하잖아. 그러고 있어요. 좀 말로 후려 패세요, 어머니. 그래야 정신 차려. 왜냐하면 막말로 엄마가 뭘 그렇게 못해줬는데. 그러게요.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아이는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자존감이 너무 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멋에 취해 살아요. 네. 그렇다 보니 내 탓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사전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을 정말 남들의 10분 제의를 했지만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근데 뭐가 되겠냐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정말 말로 후드려 패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철든지 왼수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때 잡아줘야지 이 아이가 그나마 그래도 자기 바쁘듯 하고 밥버릇 하고 밥벌이 하고 살 거라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게이 아이는 약간 그것도 있네요. 취집이라는 것도 좀 있네요. 치즈요? 네. 그건 뭐예요? 시집을 잘 가고 싶다. 시집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사귀는 남자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좀 흘러 지나간 사람 같고요. 근데 이 아이가 홍기가 차는 것도 조금은 늦게 차요. 한 네. 33, 4 지나야지 좀 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려면 어머니가 말로 좀 후드려 패세요. 진짜 싸우더라도. 참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는 말도 웃긴데, 그래야지만 그나마 들어요. 왜냐면 이 아이도 정말 웃긴 게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사람 상대하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일에 있어서 엄마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또 자기 아빠 닮아서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있으면 또안 돼요. 맞아요. 우리 애들 다 그런 것 같았어, 지금. 둘째가 제일 강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기가 더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차라리 정말 한번 팍 파이트를 떠야 그래도 이 꼬랑지를 조금 수그러들게 만들지 아니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너무 좀 실례되는 질문인데 이 아들이요 군대는 갔다 왔어요. 네, 전역했어요. 이번 전역 1월 달에. 했죠. 네. 근데 참 아쉽다 그래요. 왜요? 군대에도 있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더 있겠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는 말뚝 밟으면 딱 좋겠다라는 소리는 많이 했어요. 그죠? 네네네네. 나도 그 마음이어서. 근데, 군대가 싫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고요. 다니면서 있는 동안에는 싫다는 소리 안 했는데 마지막 달에 거기 이제 후임 애들이 담배 우리 애들은 담배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담배 하는 애들이 조금 깐족거리는 게 있었나 봐요. 한달 전에 전역하기 한달 전에 그거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사람 상대하는 거 근데 그 이후로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다루고 뭐하고 흔히 말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네. 사람과 인맥을 쌓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차라리 그냥 하계, 직계,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급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의 하나 흠을 잡자면 이 경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이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이랑 인사를 해야 되고 같이 뭐 밥을 먹어야 되고 머리를 맞대야 되고 이런 사람 상대하는 게좀 힘들 수가 있는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참 착해요. 네, 착해요. 착한 건 맞아요. 근데 착해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내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진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 사람 상대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달 전역하기 한달 전에 그런 거를 겪었어요. 딱그한 달.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친구들하고도 괜찮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복학을 하거든요. 네. 무슨 과예요? 건축 토목과요. 설계 쪽을 하고 싶어 해요? 설계 쪽은 아니고 토목 공과 되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도 괜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하니까 장학금도 타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제 들어가 복학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복학 안 하고 장사 쪽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고 해서. 아,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아이는 직장 인사주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는 아니다. 네. 너는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서 나가는 게 네.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토목가 있는 데로 들어가면 훨씬 네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내가 그거를 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설계를 하냐고 왜 물어봤냐면은 이 아이가 뭐 도면 설계, 캐드 뭐 이러한 것도 좀 복합적으로 배우면 네네네. 내가 어디에 나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군대 아니면은 공무원 어쨌든 다 둘 다 나란 옥 사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는 곳 내가 그렇게 크게 뭐 막 서로 동기들끼리 경쟁을 안 해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길을 여는 게 훨씬 맞다 그래요. 그래서 쟤도 지금 자격증 토목과 자격증을 따서 그거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구청이나 이런 데 토목과가 있잖아요. 체급은 그냥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그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들어보고 알겠다고 말은 이제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접어두고 지금 이제 복학 준비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복학 이제 등록금 내고 들어가야 3월달부터 학교. 그래서 27, 28 안에는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번 하면은. 제 말은 잘 따라줘요. 제가. 그리고 시험 보라고 뭐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급수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보고 따놔요 급수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중에 애들 중에서는 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것도 자기 사주대로 살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과도 지금 그 과로 갔잖아요. 토목과로. 그래서 토목과를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이제 급수를 따면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하면은 그 일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네. 저도 같은 생각. 성향도 우리 아이를 쳐다봤을 때에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애한테도 좋고 더 나갔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차라리 민원인이야 그냥 내가 정해진 FM들만 상대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말은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또 제 말 아 알았다고 했는데 하는데도 그래도 잘 따라주거든요. 내 딸들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니까. 근데 큰 딸은 그냥 내비두시고 네네. 둘째는 어머니 이번에 기증 꺾어요. 어떻게 꺾을까요? 저 말로 후드를 패야 돼. 내가 그렇게 못해 주게 막 있어! 막 이러면서 어머니 했어요 이번에.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두 번, 세 번, 네 번 어머니 계속 딸이 뭐 말만 하면 그래서 못해 주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아직 남자친구는 없고 우리 이제 둘째는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넘은 남자친구가 동갑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하고는 그래도 싸우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 거. 근데 둘째는 그 사람이 배필은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흘러지나가요. 아, 네. 아 근데 저는 옛날 사람 나이는 뭐 그렇지만 옛날 고리 사람처럼 이렇게 나가서 자꾸 놀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진짜 싫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유독히 우리 둘째한테만큼은 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일이 자자해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좀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다 부모님 마음 똑같이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은 핫팬츠 안 입었으면 좋겠고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 하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내려놨는데,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육신은 내가 낳아줬지만 이 생각까지 낳아준 게 아니라 뭐 어떡하겠어요. 어머니가 잘난 딸 모시고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그거는 기꺾어야 돼요. 근데 저기 뭐야,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애들 성향이 틀리잖아요.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집도 좁은 데다가 잘 때가 조금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바로 다 각자 자기 방을 원하니까 근데 그 수요를 다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돈이지만 애들 또 직장 다니면서 돈, 돈 저기 적금도 붓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청년주택 같은 거 내년이나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에는 둘째나 큰애 이름으로 해서 둘이 나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 첫째, 둘째, 딸들끼리 네, 나갈 아니, 수 있는. 근데 둘은 서로 싸우거든요. 으르렁거려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아니요,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내보낼 거면 1번이랑 3번이랑 손잡고 나가라 아, 큰애하고. 그래요. 네. 안 돼요. 왜냐하면 둘째 같은 경우는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첫째가 됐거나 셋째가 됐거나 둘다 힘들어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둘째 혼자만 내보내든가. 아,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은 둘째를 혼자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내년에는 그집 근처로 저기 청년주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나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너 나가 이러면 나갈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그거 나가라 그러면은 좋아해요. 지금 방언도 사. 근데 일단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나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내년 내쯤에 이제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자기가 불이 나게 알아보지, 이제.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올해는 이제 또 그러니까 끝나고. 내년부터는 청년주택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방이 우리 지금 아들이 썼던 방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둘째가. 근데 이제 그 아들 방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또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하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지금 마루에서 저랑 같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딸이 큰애하고 자든 저하고 자든 나와서 이제 있고 그 방을 이제 우리 아들한테 줘야 돼서 그것 때문에 또좀 싸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뭐 월세라도 얻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제일 속편해요, 어머니. 돈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 정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됐어요. 지금 정리를 하니까 자기 물건 건진다고 지금 그래도 지금 저랑 많이 지금 우르릉 날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프고 제가 좀 걱정이 된것 같아요. 지금 돈 벌이가 없잖아요. 우리 아저씨도 이제 지금 떨어져 지금 시골에 가서 혼자 살고 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서울에 와서 또 있다가 이제 그러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좀 그게 저 요번에는 직장 일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직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구한다 치면은 음력 4월, 3월 이때 가면서 자리는 있어요. 음력 4월. 네. 지금부터 그 요양원 같은 데는 조무사도 쓰니까 이제 문자나 이런 게 오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죠. 없어요. 근데 갖고 온 데도 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썩갈 만한 자리가 나오는 게 음력 3월, 4월 이때 가면서 썩갈 만한 자리 나와요. 대신 어머니가 이제 좀 나를 낮추고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4월, 5월 그냥 그런 걸 우리 아들은 그 길로 그냥 가면은 괜찮겠죠. 네. 네.
다른 거는 뭐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